저는 소금을 한번 구입할 때 시장이나 이런 데서 사는 게 아니고요. 소금 천일염 하는 곳에 직접 전화를 해서 주문을 합니다. 인터넷에서 주문 가능하고요. 한번 살때한 세포 정도 사서 이렇게 오랫동안 된장도 담고 간장도 담고 고추장 오래 놔두면은 이게 여기서 소금이 수분이 빠집니다. 수분이 이렇게 빠져요. 오래 놔두면은 그게 간수가 되는 겁니다. 두부 할때 간수 넣죠? 그게 이런 이게 간수입니다. 두부 하실 때 소금에서 이렇게 흘러내린 이거를 다 받아 놓으시면 이게 두부 할때 사용하는 간수입니다. 소금은 항상 쓰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구입하셔서 간수 빼서 쓰시는 게 좋아요. 밑에는 이렇게 이제 수분이 빠졌고 뽀송뽀송합니다. 그리고 국산 소금하고 중국산 소금하고 어떻게 구분하시냐 하면요. 중국산 소금이나 외국 소금은 이렇게 손에 젖어서 이렇게 놓으면은 여기에 다 이렇게 달라붙어요. 다 달라붙고 지금 이 소금은 이렇게 입자가 큽니다. 이렇게 사각이지고요. 입자가 이렇게 커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수분이 다 빠져서 뽀송뽀송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입자가 굵어요. 각이 지고. 근데 중국산 소금은 이렇게 각지거나 굵지 않습니다. 이거를 볶아서 사용해 보려고요. 이거 소금 볶을 때 쓰는 수저입니다. 소금을 볶다 보시면 새가 이렇게 죽어요. 나중에는 만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뜨겁습니다. 이게. 색깔이 다 이렇게 변합니다. 나중엔 타닥타닥 거리면서 이게 색깔이 조금 검은색으로 변하죠? 진하게. 조금 있으면 이제 연기가 유독 물질이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서 연기 같은 게 피어오릅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마스크를 써주셔야 돼요. 마스크 쓰시고. 장갑을 끼시고 긴팔을 입으셔야 돼요. 소금이 튈 수도 있습니다. 환풍기나 환기를 해주시고요. 긴팔에 장갑을 끼시고 이렇게 볶아주셔야 돼요. 나중엔 여기가 이제 좀 구멍이 숭숭 뚫리는 그렇게 될 거예요. 여기는 센서로 된 거라 이게 꺼집니다. 이게 가열되면은 이쪽은 센서로 된 거라 이게 가열되면 꺼져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소금 볶으실 때는 깊은 그릇에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많이 튀니까. 근데 그 그릇은 이제 볶게 되면은 그릇이 죽을 수도 있어요. 새가 까맣게 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새가, 이런 데가 새가 죽었어요. 까맣게. 이거 긁어도 긁어지지가 않아요. 프라이팬처럼 얕은 데서 볶으시면 소금이 밖으로 튀어나갈 수가 있어요. 튀어나가면서 이게 뜨거워요. 뜨거운 게 튀어나가면은 이렇게 몸에 닿을 수가 있으니까 긴팔을 하시고 장갑, 마스크, 그리고 안경도 쓰셔야 돼요. 눈으로 튈 수도 있으니까 위험합니다. 탁탁탁탁 튈 때는 무서워요. 소리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리가 무섭습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막 튀어요. 안경, 마스크, 장갑, 긴팔 하시고요. 창문을 열어두시던가 환풍기 틀어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유독 물질이 여기서 나와요. 새가 이렇게 까맣게 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주겸하는 거를 TV에서 봤는데 이게 흘러내려요. 녹아서 빨갛게 샘물처럼 이게 빨갛게 흘러내려서 그렇게 주겸을 만들더라고요. 이거는 30분 동안 볶은 거예요. 더 볶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까맣게 더 볶아도 상관은 없고요. 뭐 이 정도면은 여기가 지금 좀 소금이 좀 구멍이 좀 뚫렸어요. 이 정도면은 소금이 국산 소금이고요. 선별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굵으니까 잘 안 녹잖아요. 그럼 이런 건 열구통에다 놓고서 빻아주세요. 새가 이렇게 까맣게 죽었어요. 여기가 군데군데. 이거 더 소금을 볶게 되면 더 여기가 까맣게 죽어요. 새가. 그래 여러분 이제 제 유튜브에 보시면 이런 거 살리는 방법이 나옵니다. 죽은 새가 살아나요. 강한 가루입니다. 강한 가루는 사놓고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금에다 넣고서